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사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종교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지역 목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장 신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에듀센터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로 공감하며 경청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에 힘써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인천 파크 프로지어 입주 전도와 시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4일부터 작전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은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깨닫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시오며 가정과 귀한 자녀들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바르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중창단이 거룩한 사역 감당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예준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김근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랑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는다.
지난주에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사람과 전서 13번째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 근데 바울이 곧 이어서 말하기를 음란을 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룩함과 음란. 거룩함은 분명히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걸로 뭘 바울은 대선과 교인들한테 청구했냐 하면, 음란이다, 음색욕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해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이라는 걸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이 말을 했습니까? 음란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있어요.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을 또 세상에 담아놓고 그 세상의 일을 따라가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이 아닌 세속적인 일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음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했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죠.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면 달라요. 목사님 가서 한번 사업하면 하면 달라요. 먼저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냐? 그렇게 말한 분들이 죽을 때 뭐 하는 말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것 뿐이지. 이 말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이냐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을 핑계대는 거죠. 그냥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편한 길, 안일한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음란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뭐냐? 음란은 겉으로 표시가 아니야. 몰래 짓는 거예요. 남이 안 보는 것처럼 밤에 몰래. 남이 안 보는 것처럼 대낮에도 꼼꼼한 만나서 해요. 이게 음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뭐가 나오냐? 표시가 나와요. 다윗이 싹 들어와가지고 딱 하고는 관계 맺고는 뭐 했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났는데, 어? 바세바의 배가 자꾸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세우는 게, 그 우리가 그 바세바의 남편인 대장인 우리아를 밑에다가 꼬셔서 집에서 자고 그걸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우리아가 내 모든게 내 부하들과 전쟁이 나가 싸우는데 내 아내와 잠을 자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수 없이 전쟁에 매 시간이 전쟁터에 갖다 놓고는 우리를 앞세워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숨겨지나요? 그대로 숨겨져요? 하나님은 나아가시네. 임금이시, 내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뭔데 그래요? 누나가 이런 사람이 있다. 아, 뭐가 있는데요? 글쎄요, 어느 집에 아주 귀하게 귀하게 그런 거 한 마리 사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 한 마리를 그냥 키워서 잘 키워놨는데, 어느 날 자기 옆에 집 부잣집이 9마리 양을 데리고 있는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집에 손님을 제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100마리 앉혀왔다고
어느 말 있는 집, 어느 무덤을 주고 싶다고 거기 아니면 집에 있는 한 마리 잡아서 그래서 대접을 했대요. 응? 누가? 아, 그쵸, 우리나라. 그런 놈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딴 데를 잡아다 체험하신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어는 에칼레세이라는 말이에요. 에칼레세, 이것은 능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심, 회개는 인간의 결단에서부터 오가는 것이라는 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 내가 엄마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회개하는 그 사건이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에칼레세. 이 같은 것은 바울은 이 초기 성립이 대타전이니까 전후소에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기 가서 이미 은혜 받았지만 2장 12절을 봅시다. 2장 12절. 자, 시작. 네, 너희를 불렀어요. 뭐가 이거? 영광의 이르기, 온 나라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광의 이르기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노예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응? 이것이 뭐예요? 가르쳐요. 5장 24절.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믿다는 말은 기쁘다 또는 감사하다 또는 너를 구원으로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믿게 하시니 그가 또한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으니 너에게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바울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대선교 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시작. 아니, 좀 정리가 됐어요. 바울이 후서를 쓸 중에 정리가 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신 걸 위하여. 이런 말이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 뭘로 불렀어요? 복음은 뭘 받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오십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너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근데 그럼 자꾸 딴짓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때요? 너희를 그 자리에 얻게 하기 위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너희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첫째는 복음을, 말씀을 들어서 나온 거.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것만.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부르신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신다. 다 같이 부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부정 아까 당시야 부정 아까와 다른 거 없는 얘기예요. 헬라어 아까 당시야 이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거죠. 어떤 상업적이나 어떤 육적으로 있는 성욕의 문제, 성욕의 문제, 성적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하시니 너희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 거기다 더 큰 문제. 성령이나
또 너희가 남을 믿은 내 분수를 지어서 나를 해코지 하거나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에는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부족이라는 앞에 에피 아카 그러시야 에피가 이 원필라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로 빠졌어. 그 에피가 뭐냐면 모모서대로 다같이 모모대로 이게 빠져요. 그러면 뺀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빠져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바짝 모여요.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저버리는 것은, 그죠?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바울을 저버리는 게 아니야. 왜요?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려. 저를 봐, 저를 봐. 어떻게 들어?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것이다. 여기서 저버리면 아테데오! 아테데오! 여러분 이거 봐요. 취소하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무시, 뭘 무시하느냐. 아마도 여기는 바울이 이제 대사령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것도 시기에서 영주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바울의 얘기 같은 가르침을, 야, 없애, 그거 잘못된 거야. 야, 인간이 뭐, 다 인간이지. 무슨 예수님이라고 다르냐. 예수님으로 그러면 성교가 되고, 예수님으로 성분이 되느냐. 인간은 자유로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유가. 그렇게 들으면 내가, 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 처음에 자꾸 살았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말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은 저버려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저버리는 순간 누구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성령의 교회에서 어떻게 불의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부정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 말도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뭐에 답하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네? 만나요, 안 만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만나요? 맞아.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헤롯이 야곱을 순교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확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밥을 가져먹기도 하고, 확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 너무 좋아하니까, 이 의향을 해가지고, 결국 스데반 또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서 또 의향당해서 어떻게 대장들한테 본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그러고 와서 그냥 잡아다가 막 죽이고, 목에 가는데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날도 담에서도, 담에서도 가는 거야. 시리아로 가는 거야. 지금 말하면, 응? 어디야? 시리아지. 가는 거야. 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가다가 대낮에다 햇빛이 확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데, 그 놀라운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안 보는 거야.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괴롭힌 예수다. 아니 예수가 내가 본 적도 없고, 아 듣기만 했지만, 아 그건 뭐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내가 뭡니까? 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뭐라는 예수가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것은 뭐냐? 너가 지금 자고다가 괴롭히고 닿게 하는, 나를 믿는 사람을 자고다 닿게 하고 괴롭힌 그것이 나를
그럼 그러니까 대기하는 것은 왕이 생기고 내가 너 잘되게 해줍니다. 너도 괜찮아. 잘되게 해줍니다. 잘되게 뭐 나중에 성령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안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세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죠. 왜요? 허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에 떨어지는 쉬고 반드시 예수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상황을 얘기해요. 뭐,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아, 구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 뭐요? 에로스적 사랑, 남녀간의 사랑, 사랑, 주고받는 사랑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건 에로스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같이 여러분 뭐예요? 동포나 또는 이웃이나 또는 형제지간의 사랑 이건 뭐예요? 필리아죠. 필리아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고차없는 사람 나를 걱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의 사랑이에요. 이거 알고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맞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신앙에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필라델피아스.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아니요. 필라델피아스. 다시 말하면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지간의 사랑이다. 형제지간의 사랑. 여기서 필라델포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언어가 필라델피아스. 이것은 형제지간. 우회지간에 말하는 아가페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도 있고 무조건 사랑이 있다는 말은 필라델포스라는 말이죠. 이건 혈연에 맺혀진 형제간의 우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소명에서 이 같은 단어가 영적인 의미의 형제 곧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 같은 신자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필라델포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못 가지고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형제 지간의 사랑이 가네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데오디 닥터 다코스.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데오디 닥터스를 쓰는 여러분 다코스는 여기만 사람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한 군데 나왔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다 거의 동의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내적으로 우리 내주에 계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걸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군데 성경 읽어보서 정리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시작.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어떤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더 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
이웃사람. 왜? 네? 필라델포스 이웃사람. 이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이게 예수님의 동기입니다.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사랑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이같이 형제의 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 주신 사랑,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정리가 나와요. 로마서 5장 5절,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소망이.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와? 우리 심령에 불과. 성령도 영이요, 심령도 우리 마음은 우리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 마음의 영과 영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든 이웃사랑이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이든 간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성령이 부어주지, 성령님이 부어주지 않는 사람은 아시. 가짜. 언제든지 변신. 달라져.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 쓰는 어떤 뭐 에로스적이고 여러분 대화로 스토리에서 늙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형제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된 사람은 형제 사랑은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얻다는 얘기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누가? 성령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로 만나지만 사랑도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어느 것도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거 두 가지 다예요. 꼭 아는 척 말이 안 되지. 잘했어요.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을 내가 조심하고 사랑 만들고 나도 사랑해! 그거예요? 왜? 성령에 대한, 야, 너 책임진 장면한테 사랑받았어. 너도 사랑 좀 해줘. 누가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뭐, 서로 무슨 아무런 관계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나와 너와의 사랑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교회를 놓고 뭘로 하나 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뭘로?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었어. 이게 다 살았어. 거기서 가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걸음을 거두지 있어야 없어요. 음란에 따른 괜히 앞에 사람 한 거고 한 사람 한 거고 흥미 사람 한 거고 둘이 만나더니 커피 마시다가 이제 내가 말고 권사님 집사님 하다가 썸씩 일어나고 이거 여러분 뭐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시작해요. 어떤 또 목사랑 붙어요. 또 누구랑 붙어? 여기서 쳐다봐요. 진하게 쳐다봐. 첫째는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시작. 아니 이분들은 하여간 안 하고 나가셨다 봐. 시작. 두 번째 사랑. 이렇게 사랑이 웃긴 사이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마지막 그러므로 사랑은 당신이 주는 것보다 매일매일 줄게요. 시작. 아 빨리 해요. 시작. 받은 것만 준 거예요? 자, 내가 사랑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진하게 인사합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는 교회는 다툼이 있을까? 분쟁이 있을까?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돼. 걔 잘난 사람이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지. 우리 교회는 다 똑똑한 것만 계셔가지고. 무식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마음에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시작. 몰라서 그때가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배방자예요, 박해자예요, 핍박자가 됐을 때 뭐라고 해요, 자기가? 믿지 않고 몰랐을 때. 자, 이때까지는 문서도 받고 다. 자, 대모전서 2장. 12절, 13절. 시작.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않냐는 게 알지 못하고. 자, 바울도 믿지 않고 몰랐을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회개하잖아요. 안타까워하면 회개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바울 한 사람도 끝나야지.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는 그래. 바울이 했는데 목사님? 아, 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다? 참. 참, 시안한. 아, 의견 말고, 의견 말고. 여기서 의견 없습니다. 의견 말고. 다른 게 그러는데. 참 웃기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지영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헌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지역에 목자 임명을 받고 열심히 섬겨가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신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를 때는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에게 잘 갖추지 못할 때는 갖출 수 있는 재능과 역사를 주시고 항상 저들이 신고를 올 때는 하늘의 평화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구원을 베푸사 주님의 품 안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 부르다가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 내 다리 튼튼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멘하고 열심히 뛰어가 나를 맞아보고 준비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목자들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본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세워주시고 직장도 세워주시고 믿음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날마다 세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것 교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질 뿐 아니라 아버지 앞에 쓰는 것이 되어 일생 동안 거들며 살았어. 전혀 쓰면 부족함이 없어. 없어서 천대 받거나 없어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있어서 주여 살고 있어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꿈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끼다가 망하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 시키다가 망한 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다가 망한 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약할 뿐 아니라 망한 자가 되어서 울며 불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순종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멸치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안에 주시는 위로와 평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기를 바라며 돌아갑니다.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